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9일 오늘 수요일 마감 시향, 그리고 셀트론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잠깐 뭐 체크해보자면요, 다우존스 0.35 상승, 나스닥 0.45 상승하긴 했으나 자, 갭 상승해서 상승폭 이어나가지 못하고 혼조세를 보였거든요. 쭉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위꼬리 다니면서 혼조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탈된 저점 권역도 가지 못하고, 그죠? 상당히 흔들림 심한 장이어서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오늘 우리나라 장은 양호하게 끝났는데요. 자, 독일, 영국, 유럽도 별로 좋지 않고, 오늘 지금 현재 보시면 상해종합 지금 마이너스 0.74 하락 중이고, 니케이도 마이너스 0.60 하락 중입니다. 그러나 전일 야간시장 마감한 걸 보면요, 0.02 약보합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장 결론적으로 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법 큰 상승 이뤄냈어요. 코스피는 0.81% 상승, 코스닥은 플러스 1.88% 상승. 자, 닥터K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어저께 현금 100% 의견 드렸습니다만, 오늘 뭐 제가 아침에 아무런 의견을 채팅방 내지는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날렸기 때문에 뭐 그것이 후행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못하겠지만, 자, 나중에 종목에서 말씀드릴게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방으로 강하게 뚫으려면 전제조건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를 했는데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219억, 그리고 기관이 2444억 매수 들어왔고, 코스닥에도 887억, 그리고 기관도 그죠? 652억 매수 들어왔고, 선물도 5086계약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이 콜옵션도 22억 환매수로 보이거든요. 콜 매도한 거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오늘 양호한 상황인데, 자, 지금 밑으로 여기 보시면 지지권들 이렇게 꺼놓은 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다행히 지지하고 이제 5일선과 21선이 이제 위에 저항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겠다. 자, 다행히도 크게 조정 안 받고 그냥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밀면서 끝냈으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5일선을 올라타면서 여기 저점을 훼손, 그러니까 여기 추세선 하단을 깼는데 이것을 돌파해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를 잠깐 검색해 봤는데 뭐 그렇고 그런 뉴스들입니다. 미국 무역협상 미중 진전 좀 될 기미가 보인다. 뭐 중국이 경기 부양책 내놓고 있는데 중국의 정시 바닥은 아직까지 확인하기 힘들다. 뭐 당연한 모습이고요. 하락 추세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배당러시 제약주 바이오주들의 무상증자 내지는 주식배당 현금배당 등으로 제약바이오주 배당러시 넣는데 좀 편성할까?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유한양행, 한미약품, 정근당 이런 회사들은 무상증자를 실시했고요. 메디톡스가 한 주당 0.03주 주식 배당하겠다 했는데, 셀트리온은 주식만 배당해 왔었는데 현금 배당도 할 것인지 한번 관심 가져보자, 이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저 오늘 갑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야, 놀랬어요. 저는 오늘 마감 시향 하느라고 지금 열어봤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자, 댓글 보니까 뭐 아이리스님하고 김수현님 빼곤 다 우리 채팅방 인원들이네요. 반갑습니다. 채팅방을 많이 비워놨죠, 그죠? 앞으로도 좀 많이 빌 가능성 높다,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자, 크게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보면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힘이 없습니다.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현대차, 야, 현대차 좋아요. 좋습니다. 눌려주면 관심권으로 가질 겁니다. 이제 12
11만 2천건 정도 3천건까지 늘려주면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십시오. 현대차 얘기 있습니다. 기아차도 늘려주면 3만 2천 정도 건이면 괜찮아 보인다. 수급도 괜찮거든요. 기가 내국인 현대차 한번 봅시다. 현대차도 뭐 그죠?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기관에 관심 있고 외국인이 아직까지 매도가 많은데 기관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야,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자동차 제가 표현하기는 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삼형제가 좋아요. 좋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조선주는 조금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 업종별 순환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조선주, 통신주가 조금 쉬어가고요. 아, 자동차가 확 치고 올라온 게 느껴집니다. 그죠? 확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조선주는 좀 많이 많이 올라갔다고 좀 말하기 뭐하지만 현대미포 같은 경우 많이 올랐거든요. 대우조선은 그냥 한 방에 그냥 6, 7% 가까이 밀어버리네. 예. 건설주도 오늘은 좀 큰 폭으로 밀리는 편이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통신주 좀 힘들게 만들어놨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 전일 손절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인근에서 참 사라고 말하고 싶은데 막판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예를 들면 나쁜 주식이 아니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적당하게 상승하는 모양이 나오면 다시 살 줄 알아야 돼요. 닥터K가 해외 선물 할 때 끊었다고 그냥 손 놓고 있던가요? 다시 매수 포인트 나오면 다시 매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끼워 맞추기라 생각하십니까? 할 줄 알았었어야 된다. 또 뭐 일부 물량 축소하고 나머지 물량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나마 반등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금 100%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고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현선물 다 매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수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여기 중간 과정 한번 볼게요. 코스피 그죠? 기관은 쫙 샀었고 외국인도 좀 들어왔었네. 그죠? 그러니까 약간 매도세 있다가 그런 모습들을 죄송합니다. 포착이 되면 접근 충분히 가능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나간 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쭉 지속적으로 사줬다. 그죠? 요즘에 특이한 게 그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기관은 현물을 자꾸 사주고 있고요. 기관은 현물 자꾸 사주고 있고 외국인은 선물 자꾸 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선물 자꾸 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관은 현물 자꾸 사고 있어요. 기관이 대체적으로 저점 부위에서 방어하려고 현물을 많이 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올라오면 조금 살살살살 던지고. 그러나 오늘은 이제 동시 매수를 했습니다만 외국인은 큰 규모 아니고 그죠? 마이너스권 좀 있다가 슬 올라오는 정도니까 뭐 그래도 나쁘진 않죠. 그죠?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다는 거는. 그럼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그냥 쫙 들어올렸네요. 이거 아마 바이오주 쪽에 대차장고 많이 있다고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대차장고라는 것은 기관들이 주로 기관들이 그 주식을 빌려주면서 공매도 때리려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연말에는 배당 같은 것도 받기 위해서 기관들이 대차장고 회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마 쇼커버링 좀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나중에 한번 체크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통신주 다시 뭐 반등 나오고 있다. 철강주는 뭐 크게 현대제철은 이제 삭도아리를 틀고 있는데 크게 뭐 관심 가지고 싶지 않고요. 고려아연 고려아연 여전히 아직까지 뭐 괜찮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LG화학 그리고 하나케미칼 최근에 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올려놨는데 LG화학 전일 던졌는데 오늘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매수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굳이 못했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 아쉬워하면 그죠? 주식을 못해요.
오늘 못 샀다면 내일 정도나 살짝 눌려줄 때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짧게 끊으려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짧게 끊었으면 손실이 별로 없었어. 그러면 이 손실을 다 피해내고 양봉 올라서는 거 보고 적당하니 따라 들어갔었으면 수익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늦게 던지고 올라가는 거 아쉬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이제 뭐 엄청 빠지고 양봉 하나 세웠는데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속여 계속 안 좋아요. 기름까지 빠지고 있는데 그죠? 은행주 뭐 은행주 증권주 별로 관심 없습니다. 보험주는 야 역시 여기를 27만원을 안 깰려 한다는 거는 삼성화재는 확실하게 보여주네. 확실하게. 야 여기서 뭐 대본 끌어올립니다. 야 기관에 관심이 있어요. 27만원. 다음에 삼성화재 27만원 오면 그냥 적당하니 한번 사보셔라. 그리고 여기 29만원도 잘못 넘어갑니다. 27만원과 29만원의 박스권입니다. DB 손해보험도 그렇게 접근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사서 좀 밀려서 그냥 손절했는데 다시 여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손절 가볍게 하고 딴데 들어가서 먹었으니까 아쉬울 건 없는데 주가에 대한 흐름 크게 분석 뭐 나쁘지 않다는 것은 증명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이제 모양을 딱 만들었네요. 오늘 매수할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죠? 여기도 매수 타이밍 딱 나왔고 올라간다면 132,000원까지 단기 목표치 133,000원까지도 목표치 노려볼 수 있고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지유 오래간만이다. 지유 요새 뭐 출장 계속 다니면서 많이 힘들겠다. 자, 그에 비하면 카카오는 조금 여기 위를 계속 지지하면서 위에서 박스권 형성했었어야 되는데 밑을 좀 크게 쳐졌기 때문에 조금 별로입니다. 10만 5천 밑을 깨지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가도 11만 2천원 상단 저항 가능 강하게 좀 받을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NC소프트 쉽게 안 밀려요. 쉽게 밀리면이 아니라 밀리면 접근 좀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45만원 관심 좀 가지십시오. 넷마블은 별로입니다. LG생활건강 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 아모레퍼스픽 야 좋아요. 아모레퍼스픽 좋습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눌려주면 관심 가져야 됩니다. 10만 9천원 19만원 김여사님 원샷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40% 정도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손절했던 거60% 손절했던 것도 플러스권으로 만회가 되는 셈일 건데 그죠? 한번 남겨줘 보시고 신세계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오태신라도 별로고요. 이마트도 별로입니다. 한전 좋아요. 야 좋습니다. 좋은데 살 기회를 안 주네요. 그죠? 쳐다만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지권 맞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땡기 올리고 뭐 추가 상승 나오는데 여기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크게 밀리기 때문에 잡아냈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농심 오리온 이제 추세 돌려내려고 이제 시도 나오고 있네요. 그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음식료로 해야 되겠습니까? 농심 오뚜기 오리온이니까 뭐 그렇게 표현한 게 맞겠죠. 이쪽에 이제 좀 턴하는 모습입니다. 자, 좀 지켜봤고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이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여기 23만원권 저항대인데 일단 다이렉트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온 건 좋습니다. 23만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21건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라. 돌파는 강하게 저항은 스무스하게 받아야 그 다음에 더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기 좋다 그렇게 판단하겠고요. 3.2% 강한 반등세 나왔습니다. 셀틴 헬스케어 야, 8% 넘게 올랐어요. 자 여기 60일을 단번에 뚫고 올라가는 강한 양봉 양호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좋고 여기 위로는 83,000원대 그리고 여기 위에 85,000원대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연속적으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좋은 것이고요. 밀릴 때는 여기 21과 61권인 이제 77,000원권 지지할 가능성 높아졌는데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자꾸 그렇게 해야만
강한 반등세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쇼커버링 물량 좀 상당히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삼형제 쇼커버링 물량 상당히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10% 가까이 강한 반등세. 좋아요. 이거 20일, 60일 대번에 뛰어넘으면서 121인근까지 강한 반등세 나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분석은 똑같습니다. 여기 121인근인 71,000원권대 강하게 자꾸 돌파 시도 나와야 되고요. 이제 조정은 20일과 60일 여기 65,000원권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여긴 지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제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자꾸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스킬 스푼 숟갈 기법이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더라? 남겨 줘보십시오. 예전 필명. 바꾼 것까지는 알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한미약품도 뭐 적당하니 양호한 모습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종근당도 뭐 양호합니다. 유한양행은 여기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가 깨지면 안 됐었는데 그죠? 깨져서 좀 주가 흐름이 많이 훼손됐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이 많습니다. 접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신라젠 20일 인근까지 또 반등 시도 나왔는데 더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된다. 여기 박스권 하단 안 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73,000원 그리고 8만원 83,000원권대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HLB도 강한 반등세 나왔습니다. 6% 야다 대차장구 높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종목들이에요. 이것도 82,000원까지는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된다. 바이오메드 나쁘지 않다 했는데 돌파 계속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메디톡스 아까 배당 한 주당 0.03주 주식 배당 한다는 소식 있다. 여기를 60일 지지해야 됩니다. 급락 이후에 제법 강한 반등세까지는 좋은데 밑으로 자꾸 처지려고 하고 있죠. 이러면 곤란해요. 위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야 됩니다. 60만 이상 63만 5천까지 강하게 반등 나와야 됩니다. 메디퍼스트는 밑으로 처졌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고요. 제넥신이 오늘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으나 자 여기 20일, 60일, 120일 위에 저항대 많이 산지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저점 부위는 확인하는 그런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도 60일 120일에 지지는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깨면 곤란하고 위에 8만원대까지 강한 반등세 좀 나와야 된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배터리 2차 전지 쪽으로 오늘 조금 강세가 좀 보이긴 한데 나머지 다 별로예요. LG 화학 정도에 좀 관심 가지 보는 게 좋다. 2차 전지 쪽으로는 삼성 SDI도 아직 멀었어요. 좀더 올라타야 됩니다. 올라타고 눌려주는 거 확인해야 되는데 위에 아직까지 이평선들 많이 있기 때문에 LG 화학이 돌파하고 나면 하나 남았거든요. LG 화학이 훨씬 좋습니다. LG 화학 쪽으로 지속적으로 배터리는 관심 가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북 경협은 현대건설이 많이 빠졌네 오늘 그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에는 YG 뭐 괜찮다 했을 건데 올라갑니다 그죠? SM보다는 YG가 낫다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YG 위에 딱 있죠 여기 그죠? 없는 이야기는 안 해요. SM 밑으로 기왕 보냈습니다. 분명히 어저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르기를 YG가 7% SM 4% 올랐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여기 있는 핵심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SK텔레콤 여기 60일 안 깼으면 좋았는데 깨지는 바람에 60일에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손절 의견 드렸습니다. 이게 깨질 때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60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리고 20일 권역에서 얼마나 잘안 밀리려 하는지 그것이 관건이다. 통신주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죠? 여기 정도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도 뭐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26만 3천원.
제가 드리는 전략들은 짧은 단타 매매, 분봉 매매를 다 잘 할 줄 아는 그 근거, 그 잘 할 줄 안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제가 드리는 시그널들이거든요. 저는 분명히 여기도 그랬습니다. 참 살 수 있는데 말은 참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말은 참 드리기 뭐하다. 뭐 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네, 사라고 이야기 안 했으니까 패스할게요. 아, 정기호님 반갑습니다. GS 리테일도 그냥 뭐 적당하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눌려주면 관심 가지면 돼요. LG 화학도 그죠? 약간 눌려주면 여기 348,000원권 정도에서 여기 단기 박스권은 노려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전일 음봉 이렇게 크게 깨졌으면 밑으로 쳐져야 되는데 뭐라고요? 반대로 다 감아올렸잖아. 그럼 좋은 겁니다. 이해된다. 출석 체크와 함께 7번 눌러 예의야. 팔 더듬어요. 제가 힘이 없어요 오늘. 은봉이 이렇게 깨지면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인데 다이렉트로 3개 4개 이평선 다 깨고 내려왔는데 그걸 다 말아올리는 양봉이다. 그러면 여기 60일 정도 이렇게 돌려내면 전일,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서 던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안 던졌던 사람이 추후에 던진 게 문제였지만 여기 이평선 깨지는 그 전일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던지라고. 그죠? 여기 올라타면 여기 정도는 살 수 있는데 좀 패스하고 여기 정도 올라타는 거 보고 이것은 약간 확인하고 사도 별 문제 없다고요. 그죠? 여기 인근에 확인하고 사고 이게 밑으로 처지면서 막 여기가 지지되는 이평선들 아닙니까? 이게 막 훼손되려고 하고 하면 그때 위험 관리하면서 밑으로 쳐져 버린다든지 하면 손절해 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매매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양봉을 어저께 음봉을 다 말아올리는 양봉 양호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려주면 적당하니 보고 눌려주면 살짝 접근할 수 있다. 손절은 또 여기 깨지면 또 손절이에요. 34만원 그러면 뭐 한 4% 정도 아닙니까? 그죠? 손절은 무조건적으로 오면 그 매수하려 했던 이유가 사라지면 무조건적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어저께 손절했는데 또 손절해? 어저께 아니라 좀 전에 손절했는데 또 손절하고 해야 된다고요. 여기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정도 모양 된다. 삼성 엔지니어링 밑으로 확 쳐졌네. 리바운드 먹는 거 한번 들어갈 수는 있는데 오늘 기관 매도가 좀 세게 나왔네요. 그죠?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무슨 애매한 부분? 여기 추세가 확 깨졌잖아요. 리바운드 넣을 수도 있는데 이 추세를 확 깨는 이 음봉이니까 좀 부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앞전에 상황들 보면 60일 인근 확 깨도 그 다음에 확 들어올리는 경우 상당히 많죠. 여기 그죠? 60일 확 깨도 그 다음에 확 들어올리는 경우 많죠. 그러면 그런 걸 한번 판단 참고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단기 박스권 정도 추세선은 이렇게 무너졌는데 단기 박스권 정도는 이렇게 노릴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세게 밀렸기 때문에 크게 그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진 않아요. 현대중공업도 지지권에 오긴 한데 너무 세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관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너무 세게 밀렸어요. 자, 나머지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전략들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니까 충분히 참고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OCI 이런 종목들도 여기 눌려주면 10만 5천원권 정도 오면 관심있게 볼 필요 있고 아까 기아차도 말씀드렸고요. 자, 오리온 좀 샀다. 이게 그거 비슷하잖아. GS 리테일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GS 리테일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막 있다가 올라갔다고. 그죠? 그런 식으로 종목을 많이 돌려보다 보면 나중에, 이게 어떤 종목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였지. 여기 정도, 그죠? 매수할 수는 있었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깨지면, 11만 5천 정도 깨지면, 손절하겠다 생각 가지고 그냥 좀 들어가 보면, 목표 지점은 나와요. 이거는.
거의 9만원에서 12만원, 뭐 9만원에서 여기 11만 7천원이니까 2만 7천 정도? 여기 2만 7천 더하면 14만원 정도? 14만원 여기. 좀 길게는 한 14만원까지 들고 가볼 수 있다. 그런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겠다. 판단 됩니다. 그뭘 기준으로 했지? 이거 기준으로 했나? 여기서 14만원 올리면 23,000원 나와야 되는데, 여긴가? 여기. 24,000원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24,000원 빼면 얼마야? 9만원? 92,000원? 여길 기준했네. 그죠? 대략 14만 정도 목표치 볼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1만 4천은 손절라인 잡았다. 이제 뭐 제가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제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 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수했을 때 훼손되면 안 되는 손절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부가 좀 되면서 학습이 좀 됐다는 거겠죠. 제 생각하고 이제 비슷하다는 것은. 제가 정답이란 말 아닙니다. 그죠? 제가 제시하는 거는 제가 경험해보고 해보니 그러한, 매수매도 전략을 가지고 하니까 성공률이 높더라. 이런 것을 제시했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검증해보고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좋아요는 좀 눌렀습니까? 57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어떻게 누른지 모른다 하시면,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오른쪽 중단에, 실시간 채팅 꼽혀 누르시고요.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스트레이트로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조정 받았습니다만 크게 밀리지 않고 쫙 양호한 모습으로 장대 양봉 시연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반등 시도 나서 양호하다 할수 있겠고 지금 현재 해외 선물 미국 다우존스도 플러스 0.57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도 플러스 0.59 상승 중입니다. 양호한 상황이고요. 중국 마무리 한 번만 딱 보고 갈게요. 중국이 강하게 반등해야 되는데 중국이 힘이 없어요. 1% 가깝게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험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밑으로 강하게 빠지기보다는 그래도 좀 여기는 지지할 저점을 좀 지지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다. 그리고 12월 말일이 윈도 드레싱 1년에 대한 펀드의 결산이 나오는 그런 12월 말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래서 뭐 산타랠리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랠리는 하지 못할지 몰라도 추가적으로 밑으로 확 깨는 거는 조금 보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은 기관 외국인의 매매 행태가 기관은 자꾸 현물을 사주고 있고 외국인은 선물을 자꾸 사주고 있고 현물도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니까 시장 판단 지금 시장의 추세와 수급을 분석해 보면 그러한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일 현금 100% 의견 드렸는데 이제 그것은 거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당분간은 개인적인 사유로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뭐 종목 제시한다든지 채팅방에서 크게 많은 역할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잘 채팅하는 거 한번 보고 제가 관망하는 정도밖에 할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니까 오늘도 보니까 우리 지우 선수가 배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놓고 주가의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주가가 왜그 회사는
일단 모든 게 동일하다 치면 왜 주가가 움직이느냐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을 해놨거든요. 지우, 멋있었고. 여러분들 한번 자율적으로 한번 잘 해보십시오. 연말까지는 제가 방송도 좀 원활하지 못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요동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상황으로만 보면, 미국이 대개 밑으로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그만하게 마무리할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죠? 날짜를 세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그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는데 아침 방송하고 좀 당분간 하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많이 추스리고 또 여러분들 내년 정도에는 또더 가열차게 한번 방송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시청해 주시고 아침 방송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모든 알림 실시간 알림 종 딸랑딸랑 표시해 놓으십시오. 그렇다면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빼고는 구독 모든 알림 해 놓으시면 실시간 방송할 때 알림이 갑니다. 그럼 방송 시청하시기 좋겠죠? 무료방송 최강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증해 보시고요. 실시간 방송들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요. 검증해 보시고 도움된다 싶으시면 주위 지인들에게도 추천 좀 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한번 날렸다고 또안 날리지 마시고 못본 패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있습니다. 달러 표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힘이 나겠죠?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요새 한 3천원도 못 봅니다. 광고 나올 때 열중 셔다고 좀 봐주시고요. 자, 엑기스 방송, 주식 생초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공부 좀 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